아 뭐야 왜 가만히 있어 이. 자 오늘 게임은 오케이. 그리고 이게 새로 나온 게 이제 AI와 생존하기 이제 보전이 새로 생겼는데 생존 못하면 돈 안 주는 거야? 이게 할만하다 이거예요? 보전 롤로 치면 롤도 이런 보전이 있거든요. 여기서 이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거지. 뭐야 나 김풍이네. 선물 상자 김풍이잖아. 왜 선물 상자 스킨이 기본이야? 어그로 세팅 좋아요. 어? 벌써 맞았어 사피. 야 그러고 보니까 나 퍽이 없네. 퍽이 없잖아요. 생존자가 불리한 거 아닙니까? 퍽 없으면? 아니죠. 지금이라도 튜토리얼 해야죠. 고요가는 게임에 뉴비 유입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 해줘야 됩니다. 뉴비들을 위한 패치 계속 해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여러분들 썩어버립니다. 이미 썩었지만. 어딨냐 살인마. 지금 어디가니? 한 명 구해줘야겠다. 살인마 구경하러 가자. 뭐해? 매그야 뭐해? 얘 뭐하는 거야? 야 너 뭐해? 발전기 안 돌리고 상자깡 하는 거구나. 나와 이. 어, 양보해 주네. 무시해요. 어? 근처에 있다. 덕구네 덕구네 덕구야 덕구. 런지도 아니고. 아아 설마 두 마리지? 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AI한테 진리가 없지.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의 화려한 무비. 오 무서워 빨라. 어, 가버리네. 그것도 아닌 녀석이 말이야. 그러고 보면 저 덕구는 그러니까 생긴 거 보면은 그 13일의 금요일 제이슨이 기본 모델인 것 같은데 그냥 얼굴만 딱 보면 제이슨이거든? 기본 살이 많아서 달리기가 빨라서 조심. 어 이거 나 좀 저기 나 좀 이상한데? 나 좀 불안해! 어디 갔어 이놈? 아! 어 방금 맞았다 아주 위험할 뻔했어. 아 설마요. 연습이죠. 몸 푸는 거 아닙니까 지금. 새로운 거 하기 위해서. 저기 있다. 너의 패턴을 파악해 따라할까? 넌 나를 영원히 잡지 못한다. 싸덕한테 때려주고? 싸다구? 우리 사람 있어? 이게? 아! 큰일 났다. 아니 휘두르네? 안 휘두를 줄 알았는데. 괜찮아 갈고리 멀겠지. 설마 AI 전 지는 거 아니겠지? 얘들아 나 살려라잉. 아 저 불안하네 저거. 야, 이상해 AI 전 하는데 일본 수업에서 이진랑 하는 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. 여기 구해줘 여기. 애들 하는 게 20년 수준인데? 어 좋다. 그럼 저거 치료하러 가자. 인디언 밥 해줘. 오케이 좋아. 쓰러졌어? 저런 놈한테 죽는단 말이야? 알파고는 아니지. 아 뭐야
난 연수만 길고 시간이 얼마 안 돼요. 아 뭐야 왜 가만히 있어 이. 그럽시다 빨리 깹시다. 별거 없네 이 아이들. 아 치료하겠다고? 또 사람 같아. 사람 같이 하네 얘들아. 뭐해 오는데 앉아있어. 왜 나, 왜 나야? 이거 설마. 설마 아니지? 무서워, 땡소리. 어? 무지성 녀석? 뭐 하는 거지? 발로 찼는데 왜 뭐 하는 거야? 소중한 발전기인가? 뭐야? 왜? 어? 이번에 잡히면 나 애들이 안 구해 못 구해 줄 것 같아 나를. 무서워. 연습하기 좋네. 안 돼서 오는 거 봐. 애들아 나 치료해라. 나 치료하라고. 치료해줘. 뭐야 이거. 치료 나갑시다. 발전기 더럽게 안 돌리네 이 녀석들. 도망만 다니고. 에스요? 직접 시절부터 시작했지만 실버 vs 빨래를 달아도 AI와 진심으로 승부하는 대과대 유저 설마 같은 사람. 날 쫓아와라. 아니 근데 AI인데 고개 뒤로 돌려보면서 달리는 것까지 만들어놨네. 이게 바로 실력이란. 이게 바로 고인물이랄까? 틀렸다. 아 들어와서 이거 농락 한번 갈라 그랬는데 아 좀 오버였나? 어? 오케이 오케이. 아 까비 뛸 수 있었는데. 겉도 설치하는데? 장난 좀 맞춰준 겁니다 놀이에. 빨리 와 이. 어 빨리 오라고! 하 답답한 녀석. 치료해. 뭐해? 아 뭐해? 어? 아니 아 몰라. 진짜 죽는 거 아니야? 진짜 걸리겠는데? 나 몰라. 난 나갈 거야. 오케이 문 열고. 둘이 안 가. 이 녀석들 다 스케이트 다 뒤에서. 야야야 야 치료 좀. 야 치 야야 아 구하는 게 먼저로 돼 있나 보네. 치료 그렇지 치료해줘. 아니 사람 가지고 장난하나. 나가고 싶은 건가? 치료를 해달라니까? 아 그냥 구하러 갈게. 내 유일한 사람이니까. 사람이 없네 여기. 아씨 혹시 맨날 나가야 되나? 중에 나갔네. 완벽 재현이다. 잘 만들어놨네. 내가 시간 최대한 끌게.
재밌게 한다고? 쫄깃쫄깃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방송인이지. 뭐 제가 뭐 저 컴퓨터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? AI 살아야 이건 안 할게요. 이건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.